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세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말씀을 발견하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올랐고, 그리고 18살에 이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온 전국적인 우상을 철폐하는 신앙 갱신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는 연속선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만연하니까. 어제도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는 진행형이고 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성이기도 하고 진행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고드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순간적인 욕망에 또 순간적인 우매함에 이끌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함정에 파인 것이죠. 그리고 죄를 허용하면 죄는 번식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릴 때 전도책자에서 본 거지만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 그 대상이 밤에 야영을 하는데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낙타는 밖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사막에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춥죠. 그래서 낙타도 추웠는지, 이제 낙타는 보면 사람에게 대단히 의존적이고 뭐 양이나 이런 또 애완견처럼 굉장히 그 짓궂고 애교도 있고 낙타는 그렇습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요. 낙타가 이제 추우니까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자기 주인이 텐트 안에서 자는데 자기가 바람이 막 부니까 추우니까 텐트 약간 열린 틈으로 코를 이렇게 집어넣고 주인이 자다가 콧김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코를 넣고 있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아 그랬더니 아,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가 코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코만 조금 넣으면 그래라 조금 이따 이상해서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목이 제가 시려워가지고요 목이 목만 잠깐 넣었다가 그래 알았어 조금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보니까 이 낙타가 들어와서 앞발을 가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상체만 조금 덮이고 제가 나가겠다고 너 빨리 나가야 돼 좀 있다가 깨니까 자기는 밖에서 자고 있고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는 전도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들어왔을 때 한 방에 코를 쳐서 쫓아내야지 코만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사이의 의견 차이 혹은 뭐 약간의 갈등 마음이 상한 것 그 정도이죠. 인간관계의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좋은 일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고 뭐 그것도 아니라면 약간의 피로함, 약간의 권태, 그냥 요즘 열심히 좀 식어지고 사라졌어 그 정도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죄는 쉬지 않는 것이죠. 므낫세, 아몬, 요시아의 바로 직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행한 일은 심각했습니다. 므낫세는 온갖 짓을 다 했죠. 자기 아들을 그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런 우상 숭배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물론 우상 숭배는 당시에는 하나의 문화 현상 정도였을 겁니다. 왕들은 축제를 벌이기를 좋아하고 국민들을 단합시킬 어떤 이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강했고 또 통치적인 요소도 강했죠. 그래서 뭐 로마든지 어떤 제국의 군주든지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화적인 어떤 교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사실 그 핵심의 내용은 같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거고 또 뭐 국태민한 풍년과 또 풍요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죠. 틀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죄악으로 금하신 것인데 므낫세와 아몬 이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연속성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 부모의 유전에서 믿음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연속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졸고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죄로 하늘을 가리고 우리가 자행자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탓입니다. 그러나 찾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안배가 있으니까 요시아에게 그 안배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것은 요시아가 아니냐. 성전을 수리한 것이 그가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성전을 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왕권을 강화하고 정비하려는 생각에서 아마 성전을 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시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안대이시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그것도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천둥과 같은 말씀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까맣게. 사돈 낱말할 거 없죠. 예수님 오신 뒤에 그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또 사도행전의 그 불같은 역사들을 뒤로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뿌렸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천년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되고, 교회는 문화가 되고, 교회는 스테인글라스가 되고, 또 교회는 의식이 되고, 교회는 교리와 제도가 되고, face and order, 믿음과 장정. 그래서 박물관에 어떤 기록이 되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은 다 사라지는.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옷은 뭐 입을까? 시간은 언제 시작하지? 무슨 행사가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는, 인격적인 사귐은 떠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성경적인 이야기와 건물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는 이들의 방패와 문장이 어딘가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된 가운데,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대를 놓으시는 거죠. 그 안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안대를 해놓으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안대해 놓으십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드리는 그 하루에 8번 종을 치고 깨우는 수도원의 종소리에 설마 그 말씀이 없으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웅얼거리는 것 같은 찬양과 기도와 그들의 수도원의 옷과 금욕과 그 예배의 의식 속에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8번 기도하면서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말씀만 갖고 되나? 예전에 어느 집회를 하던 은사주의 목사님처럼 말씀 가지고 능력을 얻을 수 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가를 빌어서 그렇게 비웃었어요. 하긴 뭐 말씀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행가를 빗대서 말씀은 아무나 하나, 말씀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은사와 능력은 아무나 못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중세 천년에 그보다 의식을 더 잘할 수는 없죠. 그보다 향을 더 잘 피울 수는 없죠. 그보다 더 금욕과 옷과 문화와 건물과 성상과 이코노그라피와 모든 것을 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 교회 역사가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개혁이 그 모든 걸 다 없애죠. 이코노그라피도 그 다음에 스테인글라스도 성상도 의식도 제도도 다 없애고 이 스위스 쪽에 쯔빙글리 전통의 그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들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정말 벽에 이 스테인글라스도 없애고 조각도 장식도 아무것도 없애고 전부 다 없애고 성경책만 하나 달랑 얹어놨죠. 그걸 두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교회 전통에 빛나던 신앙의 유산을 다 없앴다, 없앴어. 그리고 말씀 하나만 놓았다. 말씀 하나만이라니요. 말씀이 전부이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 중에는 뭐 참회의 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예배 안에서 교동문 이런 것을 그리워하고 아쉽고 그게 없이 예배가 너무나 단순해져서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천년의 역사가 입증하는 것이죠. 물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다시 되돌려 놓았을 때 그때는 이단의 시대가 창궐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제 누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풀면서 이단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들이 대체할 때나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을 다시 우상으로 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끝없는 우상과 부적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배를 모든 것을 팔아 사는 농사꾼과 같고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발견하면 너무나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은혜의 불연속선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상의 유전, 피의 유전, 성품적인 유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다시 되돌려놓습니다. 에덴 이전으로, 복락원으로 또 회복된 하나님의 성소로 삶의 무대를 돌려놓습니다. 우리가 365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하면 깨어났다가 말씀을 들을 때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경배와 찬양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지만 경배와 찬양학교, 찬양인도자학교, 심지어는 찬양인도자 학원들이 여기저기 난립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경배와 찬양이 한국 어원 교회를 덮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건축의 그 핵심 클라이언트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회사들에게 제일 고객이 교회가
교회 건축.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제일 큰 건축회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갔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건축 잡지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건축에만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화려한 브로시어가 말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넘기면은요 교회 유형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만 딱 찍으면 돼요. 이런 교회 그러면 그냥 쫙 나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예,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이거 하면 그냥 쫙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다 돼 있어요. 교회 건축에 그만큼 이게 쌓여 있는 거죠. 또 음향, 인테리어, 그 다음에 조명, 교회가 제일 한국에 다른 옛날에는 무슨 뭐 예술의 전당 뭐 이런 문화 시설, 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시설 이런 게 이제 첨단이었는데 교회의 한 수 뒤로 몰렸습니다. 뭐 그 나쁜 거는 아니죠. 그만큼 교회가 많아지고 또 부흥되고 그랬기 때문이죠. 교회 성장학자였던 그 맥가브란 박사는 80년대 초에 한국에 와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가다가 모퉁이 돌아서면 교회가 있고 또 돌아서면 교회가 있고 그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상가에도 교회가 있고 지하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다. 또 교회다. 그 맥가브란 박사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조선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교회 건축에 한국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됐고 또 교회 문화, 음향 거기에 기여한 것은 찬양 문화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든 교회가 종 땅땅땅 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예배의식 대신에 찬양팀들이 쫙 서가지고 무대가 넓어지고 또 찬양팀들이 이제 큰 교회일수록 이게 병풍을 쫙 치죠. 압도적으로 10명, 한 15명씩 이렇게 옆으로 병풍을 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죠. 탁월하게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자 학원들이 생겨난 거죠. 학원은 왜 학원일까요? 돈을 받으니까 학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왜 찬양 인도자를 왜 길러내죠? 왜냐하면 전에 그 유럽 뭐 단기 선교를 온다고 저에게 매번 벌써 오래 전이에요. 2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한 17년 정도 전인가 봅니다. 한국에서 메일이 와서 유럽에 뭐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데 저희 보고 좀 뭐 재워주고 픽업도 해주고 뭐 좀 해주라는 거여서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그래서 임원에 손을 했더니 아 목사님 그 도와줍시다 알았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사람이 없잖아요. 교역자가 저고 그래가지고 의결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차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한 8명, 9명 언제든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나가지 누가 나가겠어요. 봉고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강동엽 집사님인가 해가지고 공항에 나갔더니 한 8명, 9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 이제 또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숙소를 잡아주고 그래서 뭐를 하나 그랬더니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하이델베르크 가서 구경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행인 거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몇 면을 보니까 뭐 유럽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 사람들 같진 않아요. 알고 보니까 찬양 인도자 학원이에요. 학원. 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원생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왜 그 학원을 갈까요? 거기서 교회에 찬양 인도자로 채용되는 거죠. 찬양 인도자로. 그 학원에서 배우면.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멘트도 배우겠죠.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런 멘트를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션을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우겠죠. 예. 드럼도 배우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세련된 몸으로.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예. 큰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고요. 예. 못하면은 작은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 그런 찬양 인도자 학교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뭐 선지자 학교도 있지만 뭐 좋은 목적도 있을까요? 근데 학원에서 돈 받고 그걸 배출하는데 저희 교회는 당연히 섬기죠. 모든 사역이.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 복음 사역에는 수십 개 사역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손이 가죠.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레위인들은 생업이 없으니까 생활을 공개하는 거죠. 교역자는 그런 거죠. 또 미국에 가면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교역자들도 다 사모들이나 누가 또 본인들도 같이 경업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도 요즘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가 돼서 대형 교회들로만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는 현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척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교역자들 중에는 그렇게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오직 말씀을 위해서만 살도록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집사들을 뽑았고 예,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 경배와 찬양이 한국 교회의 문화를 바꿔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찬양을 다양성 있게 컨템포러리한 문화와 또 음악을 찬양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게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알바처럼 예배에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죠. 메가처치에 가면 예배에 오케스트라가, 풀 오케스트라가 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 전혀 은혜와 관계없는, 악보에 관계 있는, 자기가 할 일만 하는 분업정신이죠. 큰교회 가면 이 교역자들, 부교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 어떤 큰 기관의 직원들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무심하고 무표정한 모습들, 그리고 지치고 뭔가 다른 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배이고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진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놓으셨죠. 그런데 볼 게 너무나 많아서, 주워 먹을 게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잔치에서 우리가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주 라디칼한 근본주의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의식도 없애자, 이것도 없애자, 모든 걸 없애고 말씀 하나만 남겨놓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과 찬양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여덟 번의 종소리 속에서 말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칼잠을 자고 금욕을 하면서 말씀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열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빛나는 조상의 전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불연속선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도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상의 유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DNA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어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음적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왔지만 그 열심이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 안에 내장된 힘이 있고 자기완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재앙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그 범죄와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찾으려 하지 않았겠죠.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결단하게 하고 내 삶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으실까? 가로막지 않으시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욕망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제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읽기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성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그래서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시들해지고 읽을 성경이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서도 43장 이하에만 맨날 읽었어요. 보통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암송 구절, 성경 구절 얘기하면 외우는 게 요한복음의 몇 구절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이하의 몇 구절하고, 몇 구절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발견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어느 집회 가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이 얘기하고 너무 좋아요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특별한 집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은혜 받기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가면 본문들이 몇 개 다 정해져 있어요. 요셉 이야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강사가 20명이었는데 어떨 때는요 그 중에 10명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 제가 업계 비밀을 다 얘기하는데 일생 동안 주제가 한 개예요. 집회 주제가 한 개. 그래서 자다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은 가서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저분이 와서 우리 교회 한마음께 목사님 요즘 뭐 길기만 하지 은혜가 별로 없다, 저분이 와서 일생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주제가 하나라니까요. 부흥회를 1년에 몇십 번씩 하는데 주제가 다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영적 돌파하라. 너무 주제가 좋죠. 근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디 가서 또 한다는데 주제가 뭘까요? 영적 돌파하라. 다른 교회 가면요. 또 주제가 같아요. 영적 돌파하라. 제가 한기채 목사님하고 그 교환 목회할 때 가서 주일날만 우리가 약속이 그거였어요. 안식월이니까 주일 설교만 가서 하고 다른 때는 또 남의 교회 가서 목회를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일 설교만 하고 다른 거는 간섭하지 않게. 한기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행을 다니셨는데 저보고는 부탁하는 게 좀 더 있었어요. 뭐 월삭 새벽 기도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데 뭐 거기 그때도 설교를 한번 하라 그러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 그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부흥 강사 출신이세요. 그러더니 예배 후에 몸이 좀 안 좋으셨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출신이죠. 저보고 오시더니 그 뭐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아, 그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훌륭하대.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좀 특이해. 저보고 좀 특이하대요. 아, 그래요. 뭐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지? 18번으로 해. 18번으로. 특이한 거 하지 말고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 하라는 거죠. 어디든지 다니면서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된다고. 자기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매일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지만 다른 데 나가면 18번으로 해.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사모님 친구들이 예, 네 신랑은 왜 설교가 날마다 같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같은 설교하기 좋아한다고 기가 막힌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은 누가 또 들었었던 설교를 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이제 팬이 되는 성도들이 한 얘기가 들어도 좋아요. 또 들어도 좋아요.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다르죠. 심지어는 1, 2, 3부 앱에 같은 본문 같은 원고로 설교하지만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설교자에게 쓰는 말은 아니죠. 설교자가 뭐 준비 안 하고 했더니 더 은혜가 되더라. 게으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나는 집에서 교회 오는 중간에 설교 준비를 한다고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했더니 당회에서 목사님을 먼 데 이사를 보내버렸어요. 설교 준비 오래 하시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예, 찬양 인도자 학교 학원이 예, 말씀을 회복시켜주지 않죠. 물론 한국교회가 경배와 찬양에 몰입하면서도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찬양은 원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또 곡조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찬양 안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약하죠.
한국 교회는 찬양을 역시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메가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들이 찬양 끝나면 눈빛이 무심해지는 거, 찬양대가 그 멋진 찬양을 하고 눈빛이 무심해지는 거, 풀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세션들이 그렇게 멋지게 동원되는데 그러나 말씀 시간에는 눈빛이 무심해지는 거, 예, 좋은 캐리어를 가진 좋은 교역자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말씀 시간에는 눈빛이 가라앉고 무심해지는 거, 예, 그것은 다시 므낫세의 시대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죠.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하고 말씀을 깨우고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리저리 찾아들으면서 참 좋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큐티를 해보니까 한 번도 결단해 본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가슴을 저민 적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 어디에선가 남이 갖다준 눈물을 한번 흘리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일생에 몇 번 기억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흰놈 골짜기를 만들고 몰록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우상 제사를 만들고 푸른 나무 아래서 섬기는 산당과 그 모든 아세라의 주상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정신은 죽어가고 하나님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탄절에 아이들 발표 시간은 사실은 제일 위험한 시간이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진부한 것으로 만들고 아이들은 이제 한두 살만 철이 들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산타클로스 이야기처럼 진부하다고 여기게 되겠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잔인한 게임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런데도 교회 학교는 여전히 예수님이 좋아요 동화적인 이야기를 그려놓고 예, 아이들이 어른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거리로 소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단 앞에 봉투에 넣어서 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아이들을 어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춘기라고 하나님 대접하죠. 사모엘아, 사춘기가 벼슬이니? 안 지내본 사람들이 있어? 그죠? 약간 사춘기라 그래요. 반항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하고 자녀 교육법을 공부해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 앞에 그 아이들이 눈을 깨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발견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고 어하나가 좋은 것은 그거예요. 놀이도 하고 밤낮도 뭐 청팀, 백팀 소리 지르면서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아이들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했든 뭐를 하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시아의 유일한 사랑은 말씀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를 개혁한 왕이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뭘로 종교를 개혁해요? 그가 뭘로요? 뭐 자기 DNA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우상제사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데 천둥과 같은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말씀에는 예, 재앙의 말씀,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훌다에게 보내고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암이 발견되는데 거기에다가 심판의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암이
있는데 아직 몸에 자각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요 멀쩡합니다. 근데 발견하고 수술을 하면요 갑자기 중환자가 되잖아요. 갑자기 중환자가 됩니다. 코에다가 호스 꽂고 온몸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발견하고 주의 교회가 말씀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말씀 앞에서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지나갈 때 우리가 멘토들은 그걸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자매들은 남편과 아이들의 얘기로 빼곡하게 기록해놓고 거기에서 묵상집이라는 걸 딱 빼보면은요 주부일기나 TV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육이나 상담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간 거죠.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려면 전부 다 우리가 무슨 몬테소리 뭐 이런 걸로 다 바꿔야죠, 이러며. 자녀 교육과 성경, 자녀 교육과 복음으로 다 바꿔야 되죠. 아포스트로피 복음이죠. 자녀 교육을 위한 복음. 그런 거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를 했으니까 된다. 그게 또 바리새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알고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우리는 큐티한다. 그런데 큐티 내용에는 자기의 일상사에 걱정거리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이 없고 설교체에 두루뭉실한 얘기로 채워진다면 제가 물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결단에 돈 드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가짜다. 예?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렇다면 뭔가 부모 교육이 가짜다. 그런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오해 소지가 있나요? 목사님이 물질주의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휴가를 가보세요. 문 앞에 떠나는 순간부터 돈이에요,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죠. 근데 하나님 돈이 안 들어. 왜냐하면 설교만 하면 되니까, 설교만 하면 되니까.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조석으로 식사를 이제 요즘은 돌파 감염이라고 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역자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돌봤잖아요. 조석으로 식사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요새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중증 증상은 없을 거라는 안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은 똑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엄밀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쓴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순모임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요. 한 절반 정도는 역시 진주와 같은 말씀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고 앞서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시아가 되어야 하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 이후에 또 자동주의로 말씀이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은 언제나 다시 캐어내야 됩니다. 부모가 했으니까 자식 절대로 그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죠. 그들이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한 것보다 인생에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진주와 같은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